지역에도 농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한글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말이 서툰데다 한글을 쓰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니 한층 마음이 편합니다. 한글 교육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단계별로 진행돼 빠른 한글 습득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의 고충은 단순히 언어 장벽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을 때도요, 전화 드리면 그냥 아 외국분이시에요? 네, 예, 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외국 사람은 안 써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같은 고충을 감안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소양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무료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적인 실기 교육을 통해 커피숍이나 카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니까 그 꼭 타서 그 운전면허 타서 꼭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교육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호응도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여수 지역에만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은 모두 1200여 세대.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